퀵체인지 룸에서 들려요 공연장 소리가. 저희 이렇게 막 MD 옷 갈아입고 막 땀 빨리 닦고 마이크 막 교체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렌지가 점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나는 게 제 앞에 정우가 있었는데 정우가 인형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만히 듣더니 와 지훈이 형 인이어 껴서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왜? 이러고 인이어 이렇게 딱 꼈는데 공연장 마이크에 떼창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타서 저 인이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들 갑자기 예 감동의 이 눈시울 이거 탁 되면서 현석이 형 막 거울 앞에서 운에 만에 울기 한 85%? 울기 85% 돼 있고 이미 저도 약간 아 무슨 감정이지? 생각하면서 퀵체인지 룸에 나와가지고 공연장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 이거구나 이게 콘서트의 묘미이자 이게 팬분들의 함성이구나 이래서 이따가 지훈씨 스탠바이 하실게요 이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무대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촘촘촘촘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로 동그라미에 이렇게 눈을 가까이 대면은 공연장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공연장이 근데 공연장이 이렇게 오렌지 빛깔로 딱 물들어져 있고 거기서 이렇게 다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아 집 안 간다 오늘 퇴근 없다 근데 이제 옆에서 현석이 형 막 그리고 막 준규랑 애들도 막 와 애들이 근데 다 충격이어서 말이 안 나더라고 그냥 약간 감동받으면 말 안 나오고 약간 느끼게 되는 거 알죠? 그냥 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막 사이랑 막 다 사이가 막 이거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고 싶다 근데 공연할 때 휴대폰 못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태프분 휴대폰을 일단 찍었나? 막 그래서 막 난리였죠 어제 그래서 막 애도 막 거의 울려고 저 진짜 울기 1보 직전이었거든요 한 2보 직전이었다 2보 직전 1보 직전은 아니었고 울기 2보 직전이었는데 앵콜 때 노래해야 돼서 저 울면 노래를 못해서 그래서 아 울지 말자 이거 공연 끝나면 울자 울더라도 공연 끝나고 자 일단 할 건 하자 눈물 참자 이래서 눈물 엄청 참았는데 그래도 진짜 힘들더라고 참기가 그래서 괜히 현석이 형 좀 놀리는 척 하면서 눈물 좀 빨리 넣고 앵콜 재밌게 했죠 다 왔어! 현석이 형 울지마! 현석이 울지마! 온다! 온다 온다! 라면 나 요즘 바빠 라면 단단 마늘톤 나였던 거야 맘이 깜깜해서 조금 답답해서 Let's go! Let's go! 단장만 잡혔지만 숨겼던 거야 말할 거 고팠는지 너는 모를 거야 말은 안 해도 매일 보고 싶어서 Let's go! 말 그만둬 내가 왜 이래 인정 같지 않아 왜 이래 밖에 걸어볼까 하단이 생각이 원래 진짜 감동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그것도 공연장 규모도 막 넓어져가지고 앵콜 때 땀이 미친 듯이 나셨다고요? 콘서트 끝나고 재혁이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재혁이가 콘서트 끝나자마자 저희 앵콜도 다 끝나고 아예 아웃할 때 재혁이가 진짜 많이 울었고 재혁이가 진짜 많이 울었어 재혁이가 많이 울었고 목에서 피만 난다고? 원래 그 맛이지 콘서트는 목에서 피만 나는 느낌 그 맛